실장이 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경중의 관계없이 등 사과문의 표현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은 몰랐던 일이라며 오 전 실장 제명 처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까지 행정공백이 불가피해진 부산시 연결합니다. 청와대가 고소득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 동료를 예고하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제가 올 1분기 마이너스 1.4%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도소매 업종과 항공사를 비롯한 운수 업종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성당의 미사와 절의 법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신자 명단을 확보했고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주말엔 대형교회 예배도 재개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성착취 피해 여성들에게 신상 정보를 토대로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1년 9개월 만이고 아직 2년여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 시장은 오늘 사퇴 기자회견에서 5분 동안의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비서실 호출로 집무실에 불려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묘하지만 오 시장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굳은 표정의 오 시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오 시장은 여직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비서실에 업무상 호출을 받고 집무실에 갔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업무 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부산시장에 취임한 오거돈 시장은 1년 9개월 만에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첫 보도에서는 편의상 오거돈 시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 전 시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 측은 사퇴 기자회견문 일부 표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하동원 기자입니다. 피해 여성 A씨는 오늘 오후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번 일로 평범했던 직장인의 삶과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며 본인의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일부 문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의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A씨는 이어서 그곳에서 발생한 일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여성 A씨의 입장문을 대신 발표한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형사고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한다라는 거고 부산시도 이후에 어떤 대응을 보여주고 어떤 자세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피해 여성 측은 사건의 본질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신상 정보에 초점을 맞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전 시장이 성추행을 한 건 이달 초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이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총선 이후인 4월 말쯤 오전 시장이 사퇴하기로 공정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야당은 이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발생 시점은 이달 초입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입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는데 부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사퇴 시기는 4월 말로 적시했습니다. 아, 날짜는 적시되어 있습니다. 언제? 4월 말 정도까지로 얘기됐습니다. 4월 15일이었던 총선 이후로 사퇴 날짜를 잡은 겁니다. 피해자 측은 충격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다며 정치 일정도 감안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떤 총선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랬었습니다. 야당은 사퇴 시점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진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그러한 파렴치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오 전 시장 측에서 사퇴 시기를 먼저 제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어제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자 부산시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은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진 기자. 네, 부산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청 분위기가 말이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산시청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을 오 전 시장 측근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퇴 기자회견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성추행이 시장 집무실에서 업무 시간에 벌어졌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다음 날이라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깊은 탄식이 잇따랐습니다. 오 전 시장 전격 사퇴로 신임 박성훈 경제부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 15명은 대부분 자동 면직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청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1년 동안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의 첫 진보 진영 시장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추행으로 사퇴할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화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뒤 네 번째 도전 만에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진보 진영이 배출한 첫 부산시장이어서 그만큼 상징성도 컸습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양쪽에 앉힌 사진이 공개돼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고 성추행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고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화려한 꽃다발을 목에 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네 번째 도전 만에 55.2%의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30년 만에 탄생한 진보 진영 출신 첫 부산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막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에서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던 지난해 9월 성희롱은 민선 7기에서 뿌리 뽑아야 할 구태라며 강력한 처벌을 외쳤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달 8일에는 여성 한 명 한 명의 행복이 곧 부산의 행복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여성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달리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성추문과 관련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혀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 유튜브 방송이 제기한 미투 의혹에 대해서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며 형사고발 등을 통해 모두 처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성추행 사건으로 오늘 자진 사퇴한 오 전 시장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해하면서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러면 내일 오 전 시장을 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여성 인권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회견 3시간 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 전 시장 회견 1시간 반 전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성 의혹 관련 공천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을 비롯해 일련의 성추문을 거론하며 더불어 미투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사퇴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활용한 성폭력은 가장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인데 안희정 전 지사 때와 같은 제명이 유력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자리는 1년 뒤 보궐선거로 채워집니다. 그동안은 행정부시장이 시장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대권 구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을 정리했습니다. 현행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를 4월 첫째 주 수요일로 규정합니다. 결국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새 부산시장이 꼽히는데 이듬해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임기는 1년 두 달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3선 김영춘 의원과 소신파로 꼽히는 김혜영 최고위원이 거론됩니다. 당 일각에선 친문 핵심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부패 등 중대한 범죄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3선 김세연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오 시장 사퇴 직후 김 의원이 대주주인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차차 고민해볼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3선 고지에 오른 장재원 의원과 김도읍 의원도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서울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박원순 시장 비서실에서 회식을 했는데 남자 직원이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주 이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A씨. A씨는 지난 14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밤 11시쯤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장을 먼저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가시는 여자분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인했다고 보여드리고 A씨는 수년 동안 박원순 시장 의전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사건 직후 A씨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퇴시 통보가 오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인사부서에서 이제 통보를 하면 이제 인사부서에서 이제 판단해서 네. 네, 뭐 대기 발령이든 뭐 직위 해제든 뭐 어떤 뭐 조치를 취하겠죠. 경찰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1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돈을 쓰지 못하다 보니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했다고 하는데 최원희 기자가 그 내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4분기만의 역성장입니다. 뒷걸음질 폭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큽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내수 소비 침체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민간 소비 증감률은 지난해 4분기 0.9%에서 올 1분기 마이너스 6.4%로 급락했습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 총생산이 2% 줄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조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2월 하순부터 민간 소비가 본격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1분기 지표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IMF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3, 4분기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고용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 이거는 점차 앞으로 이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내수에는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요.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지난해에도 이미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TV조선 최현입니다. 예, 일시적 현상이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2분기입니다. 소비 침체와 생산 차질로 세계 경제 타격은 사실상 지금부터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 수출 부문의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2분기에 더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62년 된 미국의 대표배 가전 메이시스. 700여 개의 점포 전체가 한 달째 휴업 중인데 넉 달 안에 파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8개, 영국 1개 등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업체 파산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미국에서만 2년 내 500개에서 최대 1,100개 에너지 기업이 파산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세계 자동차 공장 가동률은 29%까지 떨어졌고 부품업체 줄도산 우려가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여파는 다시 이제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 오늘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려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2분기부터입니다. 민간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일평균 수출 감소폭이 이번 달 들어 2배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출 회복세가 1, 4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진 측면이 있으나 2, 4분기부터는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낮추면서 2분기엔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당정이 합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가 기부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예산 씀씀이는 줄이고 여당이 했던 전 국민 지원 약속도 지키겠다는 구상입니다만 야당은 협찬으로 나라를 운영할 거냐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속도를 강조하며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인 고소득자 기부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소득 상위 30%는 배제하려던 청와대가 여당이 밀어붙인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절충안을 제안했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이 1호 기부자가 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무원들과 대기업 오너들을 중심으로 기부 움직임을 이끌어 제2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예산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예산 심사를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속히 예산 심사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하지만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국채 발행으로 지원금을 주고 그 돈을 다시 기부받는 건 협찬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협찬금으로 정부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기부를 할 것인지, 협찬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지.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자발적 지원금 수령 거부는 지출 규모 축소에만 목맨 방식이라며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발적 기부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택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동훈 기자에게 좀 물어보죠. 자, 강 기자. 예. 요약하자면 주기는 다 주는데 강제로 뺏을 수는 없고 여유 있는 분들은 알아서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주면 좋은데요. 재정상으로 아무래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 문제인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려면 13조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기존 70%만 지급할 때에 비해서 3조 원 넘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정부로서는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을 겁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전부 줄 테니까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얘기 듣고 보니까 방법도 복잡하겠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획재정부는 이야기하기를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되면 받지 않고 기부할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신청을 하면서 나는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 방법이라든지 시기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자발적 기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를 하면 이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연말정산할 때 이 기부금의 15%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원금은 이 3인 또는 4인 등의 가족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이 소득공제는 구성원 중 누구에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 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등은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총금액 기준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예. 70%만 주겠다는 건데 예.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우려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요, 이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 등을 거론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 중입니다. 자, 그런데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이 1997년 IMF 위기 때에는 이 정부가 나서기 전에 국민들 스스로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예. 자,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 얼마나 자발적인 참여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자발적 기부 자체가 이 당초 취지였던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재정상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본래 소비하려고 했던 부분을 대체하는 효과 정도의 정부 기대대로 자발적 기부를 하겠다는 분이 적어도 30%를 넘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크게 못 미치면 정부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애국심 시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묘하긴 합니다. 예. 예, 강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종교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이 법회는 일정 간격 유지 속에 진행됐고 미사 역시 신자 명단을 확보한 뒤 이뤄졌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주말에는 대형교회 예배도 재개됩니다. 이루락 기자입니다. 한 명씩 표시된 곳에 서면 체온 측정기가 발열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크가 끝나면 역학조사를 위한 방명록을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서울대교구는 오늘부터 명동성당을 비롯해 관내 232곳에서 두 달 만에 현장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다 해야 될 것 같고. 성당 측은 감염 우려로 주일 미사의 경우 신도 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불교계도 초하루 날을 맞아 대중법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사에서는 대웅전과 마당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법당만 10분, 식당 운영이나 모임 등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저 예전에 한 3분의 1 수준 정도 오셨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신도님들 몸에 다 이제 배고 계셔가지고 기본적인 자기 위생 철저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셔서. 개신교도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를 포함해 연기했던 부활절 기념 예배를 계획한 교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인위생 등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네, 보신 대로 집단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기고 하루 평균 만여 명이 찾는 대형마트를 방문했는데 이 마트를 다녀간 지 5시간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하루 평균 손님 1만 4천여 명이 찾는 부산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지난 21일 이곳을 다녀간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집 구간에 공간에 간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 행위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간호사 부녀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여성이었는데 커피와 요구르트 등을 사려고 마트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대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이 대형마트를 방문했고 5시간 뒤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대형마트에서 줄곧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남성이 몰래 농장 일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부터 베트남인 친구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관리를 맡겨 방역당국을 속였습니다. 안 올라오게 돼 이제 전화통화를 시도를 하고 이탈지를 사서 봤는데 없어서 경찰이랑 같이 찾아보게 된 거죠. 방역당국은 베트남인을 강제 추방하고 자가격리 앱 조작을 도운 동료 베트남인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성착취 피해 여성들에게 신상 정보를 토대로 이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가하는가 하면 성착취물을 경매에 붙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의 공소장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권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사방은 일반방, 시민방, 고액방으로 나눠져 운영됐는데 검찰은 일반방엔 회원이 수천 명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회원들은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릴 때마다 포인트를 받았고 이에 따라 등급도 나뉘었습니다. 박사방에선 포인트를 이용한 성착취물 경매까지 이뤄졌습니다. 조주빈이나 다른 회원들이 성착취물을 올리면 높은 포인트를 부른 사람이 성착취물을 받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조주빈이 피해 여성에 접근해 성착취물을 받아내는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수백만 원을 준다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에게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알아낸 집주소로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부모님과 동생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닉네임 태평양을 사용하는 이모군 등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주빈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주 수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보안이 강화된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또 구속됐습니다. 잇따르는 성착취물 사건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올린 뒤 보안 메신저로 구매 문의를 받았습니다. 구매자가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A씨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서버 주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말부터 2주 동안 거래한 사진과 영상의 용량은 1TB로 19,000여 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같은 성착취 디지털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강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만 해도 처벌합니다. 중대 성범죄 예비 음모죄도 신설해 미성년자 성폭행을 모의하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잠입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령도 개정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지만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병주입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자 뮤지컬 배우가 2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증거는 CCTV 영상에 잡힌 그림자였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고 여성도 뒤따라 화장실로 갑니다. 여성은 당시 화장실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여성과 마주쳤는데 여성이 자신에게 입을 맞춘 뒤 여자 화장실 칸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거는 CCTV 화면에 나타난 그림자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문 아래쪽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당시 내부 상황을 추론했는데 남성이 여성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여성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남성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이보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투약한 건 사실이지만 오남용 수준은 아니라는 건데 투약량이 얼마였는지 이 기록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찰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하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은 1년여 수사 끝에 이 사장에게 불법 투약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사를 끝냈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이 2016년 6차례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부진 사장의 정확한 프로포폴 투약량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해당 병원 등을 8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 사장 등 환자 4명의 투약량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분을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했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이 진료기록부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1조 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업무 협조 방식으로 자료를 받지 않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이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검찰의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은 6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모펀드 인허가와 감독 권한을 가진 자산관리과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보안 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임의 제출 대신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라임펀드 관리감독 부실 관련 자료 외에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정보를 빼내 고향 친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하신 거 맞습니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도 다음 주까지 라임 자산운용 판매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불완전 판매 등 법률 검토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미확인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으면 건강 이상설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군 고위 간부가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즉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코로나19를 피해서 원산에 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 합참차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군을 장악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So I assume that Kim Jong-un is still in full control of the Korean nuclear forces and the Korean military forces. I have no reason not to assume that. 건강 논란과 관련해선 확인 또는 부인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말을 아꼈는데 I don't have anything to add on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said last evening, I think it was, we're watching closely what's taking place there. But I don't have anything to add.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을 만난 적이 있다며 북한을 누가 이끌건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CNN의 김 위원장 중퇴 보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Well,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and we don't know. You know,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일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이후 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에 제2관저인 원산 별장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경호 요원 중 감염자가 나와 김 위원장이 원산으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연일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란 고속정을 쌓아버려라는 짧은 글을 올린 뒤에 공교롭게도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말빨이 먹힌 셈이니까 또 한 번 우쭐해지기는 했는데 사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좌충우돌 트럼프의 싸늘한 미국 민심입니다. 지난 1월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후 미국과 이란은 최근 걸프 해협에서 일촉즉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쏴버리고 파괴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온 건 어제. So I like that the president warned an adversary. That's what he's doing. 정작 국제 시장에 생기가 돌더니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9.1%, 브렌트유 6.47%, 금값도 덩달아 3% 상승했습니다. 이 지역 석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면서죠. 반짝반등이라는 분석이 크지만 트럼프 특유의 초강수 효과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보다 어려운 상대는 코로나지요. 미 보건사령탑이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해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The head of the CDC has said that this fall could be worse than what we're going through. 애가 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First, Dr. Robert Redfield was totally misquoted in the media. Totally misquoted. And explain, please. 하지만 I'm accurately quoted in the Washington Post. 또 다른 전문가도 We will have coronavirus in the fall. I am convinced of that. 듣고 싶은 말이 아닌지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다급한 나머지 아예 원하는 답도 요구해 봅니다. And making sure you're protected. We don't know.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가을 코로나 전망에 민감한 건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이죠. 지지율도 한 달 새 49%에서 43%로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이런 트럼프를 조롱하듯 겨냥합니다. The US's COVID-19 prevention measures won't improve significantly until one day President Trump wears a mask at his press conference. 그럼에도 트럼프는 사사건건 마이웨이죠. 정부가 하버드대에 준 코로나 지원금 106억 원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미국 이민도 일시 중단시켜 파장을 일으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일자리를 지켜야 바이러스로부터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We want Americans to have the jobs. We want Americans to have the health care. We want to take care of our citizens first. 시민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I haven't made a dime of income since March 27. We really, really want to go back to work. 트럼프식 좌충우돌이 7개월 뒤 어떤 민심의 평가를 받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사의 정치단체 결성이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금지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초중등교사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교사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본 겁니다. 헌재가 오늘 이 조항 일부에 대한 판단을 바꿨습니다. 정당 가입을 금한 건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으로 봤지만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여전히 제한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활동의 길이 열린 셈이지만 헌재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교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별 법원에게 맡겨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어린이날 개막을 확정지은 프로야구에 이어서 축구도 개막 준비에 나섰습니다. 일정이 늦춰지면서 생긴 수백억 손실에 선수들은 연봉을 자진삭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관중 없는 그라운드에 오랜만에 선수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인천과 수원FC가 개막이 연기된 이번 시즌 K리그 첫 공식 시범 경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에 개막을 준비하는 점검 무대인 만큼 방역 노력도 철저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한 선수들은 손 소독과 체온 검사를 거쳤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격을 띄운 채 그라운드에 입장했습니다. 화이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끼리 거리를 두고 그냥 화이팅 하자고 말한 게 좀 재밌었어요. 빨리 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K리그 개막은 내일 이사회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달 9일경 관중 없이 개막하고 경기 수는 38경기에서 27경기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추산한 늦어진 개막 때문에 연맹과 각 구단이 입은 손해는 약 575억 원. 입장료 수익이 없는 무관중 경기가 이어진다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심각한 상황에 선수들도 연봉 삭감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시민 구단인 수원FC 선수단이 연봉의 10%를 줄이겠다고 나서며 앞장섰습니다. 힘든 시국인 만큼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될지라는 생각으로서 세상은 거치다 말았지. 최악의 전염병을 뚫고 늦게나마 그라운드에서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작고 여린 것들의 아름다움을 맑은 글로 찬미했던 시인 피천득. 그는 5월에 태어나서 5월에 떠났습니다. 그의 5월 찬가 한 대목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는데.
그런 5월도 잊은 채 공부에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그는 연민의 정을 보냈습니다. 창밖은 5월인데 너는 미적분을 풀고 있다. 라일락 향기 짙어가는데 너는 아직 모르나 보다. 잎사귀 모양이 심장인 것을. 요즘 코로나에게 봄을 빼앗긴 우리네 처지에 대한 연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 조사에서 코로나 끝나면 맨 먼저 뭘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둘 중 한 명이 국내 여행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 강, 바다, 산에 가고 싶다는 사람이 열의 넷이었습니다. 계절과 자연 속에서 큰 숨 내쉬고 싶다는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이 또 재미납니다. 여행객 밀집도가 관광지의 매력을 앞질러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 적은 곳으로 가겠다는 새로운 트렌드 역시 코로나 시대의 세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19의 유행이 금방 종식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 명소들의 숙박 예약이 거의 다 찼다고 합니다. 제주 항공편 예약률이 80%를 웃돌고 동해안 콘도들도 벌써 만실이라고 하죠. 그동안 다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 동병상련의 공감 못지않게 걱정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늘어가고 일부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합니다. 혼자 한적한 곳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코로나 경계심마저 벗어 던질 때는 아직 아닌 듯합니다. 미국의 록스타 본조비가 팬들이 보내준 코로나 사연을 엮어서 이렇게 노래로 불렀습니다. You can't do what you do. You do what you can. You can't do what you do. 이 노래처럼 우리 곁 가까운 곳에도 계절을 누리는 방법이 많이 있을 듯하죠. 4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창밖은 이제 곧 5월인데 였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은 강풍특보가 다시 내려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주말까지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여기에 날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산불이 난다면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작년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가 바로 내일 날씨와 비슷한데요. 그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15도, 대전 17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중부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3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